만나면 좋은 친구 MBC. 코끝이 시려울 때면 어김없이 거리에 나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달한 향기를 담은 주전자가 힌트. 아, 붕어빵이군요. 행정복지센터 앞에 웬 붕어빵?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좋은 일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네, 드세요. 맛있게 네. 회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붕어빵 나누고 있어요. 근데 붕어빵이 공짜인가요? 저희 붕어빵은요 빵원이에요.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저희 추운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는데요.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나누면서 함께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나눠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붕어빵 맛집 앞에 줄 선 사람들. 기다리는 고객 위해 손이 바빠지는데요. 7년째 겨울이 되면 문을 여는 하하호호 붕어빵. 웃음으로 붕어빵을 나눠드리는 소중한 공간이랍니다. 여기서요, 내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 달에 두세 번씩 해가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와서 붕어빵을 굽다 보니 지금은 달인이 됐습니다. 참 뿌듯하죠. 저희가 이제 봉사하는 마음이니까 붕어빵 만들 때 뜯던 빵 하나 드시면서 고마움도 아시고, 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역사회가 아직까지 좀 따뜻하구나. 이런 마음을 느껴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학교 앞부터 동네 행사장까지 군산시 수송동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붕어빵을 굽는데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그런지 더욱 따뜻하고 맛있는 붕어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죠? 너무 맛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붕어빵 중에 너무 최고예요. 이런 나눔으로 이웃 간에 이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저 매우 뿌듯합니다. 저희 하하오 무료 나눔 붕어빵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나눔 봉사 활동인데요. 저희 관에서 매번 같이 시간을 내서 고정적으로 하기는 참 힘든 부분을 저희 수송동의 복지와 나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열정과 애정과 사랑으로 같이 해주시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꽉 찬 속만큼 정이 넘치는 하하호호 붕어빵. 엄지척이죠? 날씨는 추워져도 마음만큼은 따뜻해져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임실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서는 노란 버스 한 대. 아이들이 이 시골 마을에 무슨 일인가요? 아, 연탄 봉사하는 날. 초등학생 아이들이 차에서 하나둘 내려 노란 우비 입고 고무장갑까지 야무지게 끼며 연탄 봉사 미션을 시작합니다. 이 연탄이 한 장이 6시간을 따뜻하게 함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는 검은 보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이 올겨울에 따뜻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세 장.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순수함이 연탄의 그 순수함으로 배어서 연탄 나눔이 더 행복하고요. 어르신들에게 맑은 미소를 선물해 주는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작은 손으로 하나 둘 나르는 연탄. 무려 300장이나 연탄을 날랐는데요. 힘들 법도 하지만 의젓하게 해내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이런 아이들 모습에 부모님들도 그냥 말 수 없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어르신을 생각하며 손에서 손으로 행복을 나릅니다. 발이 아프긴 하지만 어르신께서 연탄으로 인해 따뜻한 겨울 생활을 보낸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아픔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처음 해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수북이 쌓였던 연탄이 바닥을 드러내며 임무가 막바지에 이르는데요. 차곡차곡 쌓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 한마디 합시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 오, 수고했어요. 따뜻해 하고 살으라고 연탄을 갖다 주니 좋지. 2017년도부터 시작한 연탄 봉사가 올해로 7년째 저희가 지금 해마다 해오고 있고요.
6학년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연탄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또한 뜻깊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이뤄지는 사랑만큼 깊은 정을 나누는 시간. 온 얼굴이 까맣게 물들어도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사회가 따뜻한 이유. 함께 사는 동네에서 정을 나누고 뜨거운 온기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하겠죠? 추운 겨울,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에요. 근심 걱정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 열심히 읽어온 한 해를 갈무리하는 자리. 봄내 농부들의 겨울 운동회를 소개합니다. 가을 거지도 모두 끝나고 농한기로 접어드는 시기.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트리 만들기 전에 발표할 거잖아. 그래서 그 화면은 어차피 안...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 그러면 그래, 동그랗게 하고. 오늘을 위해 뭔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은데요. 테이블과 의자를 옮겨놓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선물 가방도 보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봄내농부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저희 가족들 그동안 1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가족들이랑 놀아줄 시간도 없었고 같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체육대회만큼은 우리 농사 지시는 회원님들이 가족들이랑 좀 단합도 다지시고 그리고 회원들 간에 마음도 나누고 단합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가족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하는 체육대회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누가 이사 오나요? 웬 가구들이죠? 자세히 보니 귀여운 목마도 있고 하나같이 나무로 만든 감성 넘치는 진열대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을 위해 준비한 나무 농부의 작품들. 동남아 휴양지 느낌이 폴폴 나는 이 진열대 위에 봄내 농부들의 농산물을 예쁘게 진열하는 겁니다. 빨간 딸기, 알록달록한 토마토, 윤이 반짝반짝 나는 사과도 있습니다. 모두 1년간 땀과 정성으로 거둔 결실들이죠. 지금 춘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방울토마토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원에서 나고 있는 토종 허브, 박하, 토종 박하를 넣었고요. 저희 두 가지를 넣은 천연소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분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넣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로컬 음료로 개발을 했어요. 저는 이제 1년 차고 농업 시작한 지는 이제 3년 차 되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게 있었는데 그 청년농업 그 모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손 두 팔 벗고 다 도와주시고 하니까 정말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결성된 춘천의 젊은 농업인 커뮤니티 봄내 농부. 봄내 농부 회원들은 서로 정보도 나누고 품앗이도 하면서 꾸준히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웃음과 환성이 넘치는 분위기. 본격적인 농부들의 겨울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종목은 어른과 아이가 함께 달리는 장애물 이어 달리기. 아이들이 훌라후프를 5번 돌리면 어른들이 이어서 사과 껍질을 깎는데요. 끊어지면 코끼리 코 5번 해야 돼요. 코끼리 코. 사과 껍질을 한 번에 깎는 게 포인트. 장외에선 응원 열기도 뜨겁습니다. 사과 껍질을 다 깎으면 다음 주자들이 솔방울 골넣기에 도전. 그렇지! 잘한다! 한 골만 더! 옳지! 승패를 떠나 다 함께 어울리는 이 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농부들의 품앗이 정신이 여기서도 빛을 발하네요. 이어지는 농산물 스피드 퀴즈. 내 먹어본 적에 두 글자고 그 한 최근에 예, 아니 그 다 나물이에요. 최근에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나오는데 초록색이에요. 전 저걸 한 번도 해먹어 본 적이 없어요. 예. 어떻게 패스를 좀
패스. 어 이거는 서울에서만 먹는 건데 밤에 먹는 건데 이게 뿌리야 이게 이거야 뭐라고 해야 돼? 패스. 자 우리 방금 우리 감자 말고 세 글자. 우리 국회 먹고 채 썰어가지고 또 김치 속 먹. 어. 우리 김치 만드는 거 뽑는 거. 네 무 말고. 아니 아니 이거 아 이거 묵잖아 묵었다가 수확하잖아 두 글자. 네 배추. 이거 내가 못 먹는 건데 피클 만드는 거. 끝. 예전에는 7월이나 9월쯤에 시골에서 호미씻이라고 해서 그 호미로 밭을 갈다가 이제 그걸 좀 씻어놓고 다 같이 모여서 풍악놀이도 하고 이런 놀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의 오늘 날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기회가 좀 더 바쁘지만 농부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많이 힘들었고 뭐 정신 없었는데 이제 좀 그러니까 좀 휴일이 되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다들 모여서 이렇게 가족들도 보고 운동하니까 그게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뭐 가족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바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더욱 뿌듯한 결실의 순간. 봄내 농부들의 농장에 늘 행복이 가득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봄내 농부 화이팅! 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시점 고향 강도 생활. 초겨울 논산 양촌에는 곶감 냄새가 가득합니다. 맛있게 익어가는 양촌 곶감과 그 화려한 변신까지 양촌 곶감의 달콤한 매력을 탐구합니다. 대둔산 아랫마을 논산 양촌면을 찾았습니다. 사계절 벼 잘 들고 바람골이 깊어 감농사가 잘 되는 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바쁜데 도와주실 일꾼 오셨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맞아요. 일꾼이에요. 아니 근데 와 이게 그 유명한 양촌 곶감이군요. 네 맞습니다. 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양촌 곶감을 찾는 주문 전화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탐구대장이 때 맞춰서 잘 찾아온 것 같죠. 곶감 포장 정도는 제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쉬워 보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작업이에요. 감이 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너무 꽉 누르면 속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감을 예쁘게 펴서 위생지를 깔고 네. 조심스럽게 오. 모양 흐트러지지 않게 놔주시면 돼요. 에이, 이 정도는 제가 자신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보기 좋은 곶감이 먹기도 좋은 법. 포장을 하는데도 하나하나 정성을 담습니다. 곶감이 말랑말랑하니까 손에 힘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만졌던, 먹었던 곶감하고 느낌이 달라요. 되게 뭔가 말랑말랑한 마시멜로 만지는 느낌? 예, 요즘은 예전같이 곶감을 딱딱하게 안 만들고 소비자들이 이게 말랑말랑한 걸 훨씬 선호하세요. 그래서 반건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곶감은 건조시킨 정도에 따라 건시와 반건시로 구분되는데요. 늦가을 설이 내리기 전에 깎아 말린 감들이 어느새 먹기 좋은 반건시가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평소에 먹던 곶감 색과도 좀 달라요. 약간 검네요. 저희 양촌 곶감의 특징입니다. 저희 양촌 곶감은 자연 건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습도 먹고 햇볕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검어집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실래요? 저요? 네. 아니 저 일도 지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 먹어봐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어머머머머. 아싸. 양촌의 바람과 햇볕이 만들어낸 반건시. 맛은 어떨까요? 우와. 우와, 저 이런 곶감은 또 처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안에 진짜 홍시처럼 꽉 차있는 게 홍시 먹는 느낌도 나고요. 그렇죠. 와, 근데 당도가 제가 살면서 먹어본 곶감 중에 제일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속은 촉촉, 겉은 쫀득쫀득 논산 양촌에서 인생 곶감을 만났습니다.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양촌 곶감, 주문 전화가 끊이지 않는 이유 다들 아시겠죠? 7년 전 귀농에 감농사를 짓고 있는 윤권중 농부. 수확한 감을 깎고 말리느라 올가을에도 단풍놀이 한번 못 가셨다는데요. 한 해 생산하는 곶감이 18만 개. 이제 곶감은 마을의 자랑이자 가족의 보물이 됐습니다. 양촌이 왜 감으로 유명한 거예요? 햇볕이 좋아서 감이 잘 자라요. 대둔산에 그 바람도 좋고 또 심한 태풍도 대둔산이 막아주고 그래서 감이 잘 자라는 겁니다. 논산 양촌면에 있는 감나무만 14만 그루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해 생산하는 감이 50여 톤이라고 하니 전국 3대 곶감 생산지로 손꼽힐 만하죠. 올해는 감나무가 해거리를 하는 해라 수확량은 평년보다 줄었지만 달달한 곶감 맛은 변함없습니다. 물론 감이 저절로 곶감이 되는 건 아니겠죠. 바람 잘 부는 덕장에서 자연 건조시켜야 최고의 양촌 곶감이 태어납니다. 바람이 잘 통해야 곶감이 맛있게 숙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며칠을 말리시는 거예요? 보통 곶감 60일 말리는데 60일. 반건시는 45일에서 50일 정도 되면은 상품으로 출하합니다. 온종일 서늘한 산바람이 불어오는 대둔산 자락. 최고의 곶감을 위해서 오늘도 부부는 새벽같이 덕장으로 출근해 곶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곶감은 쉬운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곶감을 해보니까 손이 정말 많이 가고 또 정성도 많이 가는 예 그렇게 가야지 맛있는 곶감이 되는 거더라고요. 고향의 바람과 햇볕, 농부의 손길이 만나 함께 빚은 달콤한 보석입니다. 귀한 곶감들 또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주셨어요. 먹어요? 네, 먹어보세요. 또 먹어도 돼요? 네, 맛보시라고 지금 차려놓은 거예요. 아, 제가 오늘 일하고 나니까 아 진짜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또 먹어도 진짜 너무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음식 솜씨 좋은 아내는 맛 좋은 양촌 곶감으로 식구들 겨울 간식도 준비해놓습니다. 찹쌀떡 같이 생겼어요. 예, 찹쌀떡 맞고요. 곶감을 이용해서 한번 찹쌀떡을 만들어 봤어요. 제 안에 보면은 팥하고 곶감이 진짜 그대로 들어있네요. 오, 되게 맛있다. 찹쌀떡 안에 쫄깃한 곶감까지 식감도 그만입니다. 곶감은 식사 대용으로 먹기는 좀 약하잖아요. 근데 곶감 찹쌀떡은 아침이나 아니면 커피랑 간식으로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처음 맛본 곶감 찹쌀떡, 그 맛의 비결을 꼼꼼하게 탐구를 했는데요. 먹으면 먹을수록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 아 이거 사모님이 찹쌀떡을 잘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곶감 농사를 잘 지신 거예요? 아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려워요? 저의 정성과 우리 집사람의 정성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게 한 분만 잘해서는 이 맛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두 분의 손맛이 정성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곶감 익어가는 계절 논산의 청년들도 양촌 곶감에 푹 빠져있다고 해서 고향탐구대장이 달려왔습니다. 올해 봄 논산 원도심에 문을 연 청년 공유 공간. 색다른 곶감 디저트를 만날 수 있는 카페입니다. 이야, 이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못 참죠. 아니 멀리서 봐도 엄청 맛있게 드시는데 하는 소리가 저기까지 들려요. 정말 맛있고요. 네, 곶감하고 치아가 섞여 있어서 그런지 네, 새로운 맛이고 계속 중독되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글 좋아하는데 이거 먹고 나서는 여기만 찾을 것 같아요.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겨울철 신메뉴 양촌 곶감 베이글이 탄생했습니다. 베이글, 곶감, 조합이 어떨지 아직 상상이 안 가긴 하거든요. 한번 맛을 보시면 그 하루 종일 이 생각밖에 안 나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한번 드셔보시기를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올가을 양촌 곶감을 알리기 위해 논산 청년들은 디저트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촉촉하고 식감 뛰어난 양촌곶감은 베이글 반죽에 넣어도 잘 어울리고요. 크림치즈와 곁들이면 맛이 더 부드러워진다는데요. 황금 레시피를 찾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곶감 자체가 엄청 달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당도를 이제 설탕을 넣었을 때 너무 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양을 조절을 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큼지막한 양촌 곶감 안에 대추와 호두, 견과류를 꽉꽉 채워 넣은 곶감 단지. 장명 센스도 뛰어나죠. 또 곶감 사이사이에 치즈를 올린 층층이 곶감 케이크도 논산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완성시킨 색다른 곶감 디저트입니다.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 크림치즈 왜 노란색이에요? 아, 원래 크림치즈는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곶감하고 크림치즈가 뒤섞이다 보니 그 색깔이 아, 자연적으로 이렇게 난 네, 거예요? 자연적으로 노랗게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와, 네. 보기도 예쁜데 앙 한번 먹어볼게요. 네. 뭐야? 그 크림치즈 풍미 그대로 느끼면서 달콤한 약간 은은하게 달콤한 곶감 향까지 싹 들어오니까 배를 맛집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견과류 가득 품은 곶감 단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어머. 와. 견과류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되게 고소해요. 호두뿐만 아니라 견과류들을 많이 채워놨고 또 유자 맛이 살짝 있었을 수 있어요. 나요, 지금 나요. 네. 네네네. 곶감에 유자청을 또 안에다 발라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 풍미가 네, 끝내줍니다. 양촌 곶감의 새롭고 맛있는 변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곶감, 사과보다 비타민C가 6배 많다고 하죠. 춥고 건조한 날씨, 겨울철 간식으로도 그만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의 전통성을 이어가고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합이 돼서 전국에 없는 저희 논산 지역만의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를 개발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새로운 디저트 나오면 또 오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곶감마을 논산 양촌에 달콤한 보석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말랑말랑 쫄깃쫄깃 맛있게 익어가는 양촌곶감. 양촌곶감을 알리기 위한 청년들의 고민도 반짝반짝 빛나는 중입니다. 이 겨울 우리를 찾아온 달콤한 보석 양촌곶감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좁은 골목 골목마다 이야기를 품은 김광석길. 유독 한 가게 앞이 시끌벅적한데 도대체 누가 오시길래?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예쁘다. 우와 여기 있네. 아빠 어딨어? 괜찮게 이제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예, 생각보다 되게 창의적인 그림에 흥미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대구 여행 겸 저희도 한번 오자 해서 그림 그리게 됐죠. 예. 딱 보면 저희 같다라는 느낌을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SNS에서 봤을 때 너무 다들 빵 터지는 모습이 좀 재밌어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냥 캐리커처인데 웃음이 저렇게 나올 만큼의 리액션이 나오나? 그랬는데 네, 받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방문하지만 1분 뒤 그가 그려준 그림을 보면 바로 납득 완료. 정말 똑같긴 똑같죠? 샨티라는 예명을 쓰는 그의 이름은 서상준. 그는 김광석길에서 10년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학교 시절에 선배 권유로 캐리커처 행사를 한번 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조속과 재학생 시절 우연히 시작하게 된 캐리커처의 길. 길거리에서 시작해 현재는 가게를 열고 지금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캐리커처 작가가 되었다. 조서 전공을 하면 인체 해부학이라든가 얼굴의 근육, 생김새들을 공부를 같이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캐리커처 작업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수많은 후기들이 증명하는 그의 캐리커처 실력.
그 사람이 표정이 웃었을 때 본인의 얼굴이 잘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웃는 모습을 포착하려고 저도 더 웃기도 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저분 보려고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 주말에 오면 줄이 쭉 있어야지. 이분이 있는 게 이 골목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아, 이런 거, 이런 데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또 좋아하고. 네, 요 찬진님 때문에 여기 온 아, 진짜요? 짧은 시간에 귀신 같은 스캔 능력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이들 찾아올 정도라고. 근데 그 실력 직접 검증해보고 싶은데? 네. 미션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션? 아니 어떤 미션이요? 10초만 보고 캐릭터처럼 그릴 수 있으실까요? 모델 10초만 보고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도전! 1, 2, 3, 4. 모델의 등장과 함께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자 지금부터 10초만 보세요. 딱 10초만. 이런 느낌이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제 기준 충분히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짠! 저는 10초 만에 막 뭐 파악해서 그리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10초만 보고 그리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아우라를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잘 만나요. 바로 옆 골목에 위치한 그림 맛집 샨티 작가의 또 다른 작업실. 빽빽하게 벽면을 가득 채운 색다른 느낌의 캐리커처들. 말투 뭐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아우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만이 가진 느낌이 뭘까를 관찰해서 그걸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일란성 쌍둥이라도 이제 그 측근들은 둘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가진 무언가 때문에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건데 그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캐릭터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주로 영화나 드라마, 예능 속 인물 등의 그림을 많이 그려본다고. 캐릭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아는 즉석에서 그려드리는 라이브 캐릭터가 있고 이렇게 작품처럼 아트워크로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인물을 작업하는 스튜디오 캐릭터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누추하긴 한데 그냥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업실을 한번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 안쪽은 제가 쉬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피곤하면 여기 앉아서 누워서 여름이 제 고향이랑 이렇게 쉬기도 하고 가끔 낮잠도 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공간이고 작년에 했던 송해 전시입니다. 송해 선생님께서 이제 작고 하시고 그분을 기리는 캐릭터 전시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다양한 작가님들이 송해 선생님을 캐릭터로 해서 그 전시 도록이죠. 그 인물만의 특징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해냄으로써 이제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과 재미가 유발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캐릭터는 한 인물 그리더라도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형태들이 나오고 또 10년, 20년 정진하면 정진할수록
또 더 다른 형태, 더 꼬아진 형태도 나오고 또 정답도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재미있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인 캐릭터죠, 서상준에게. 제 보물 같은 편지가 얘기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얼굴을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재밌게 그려드려서 가족들이 그거 보고 막 웃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처음 그린 캐릭터도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작업실을 나가 어디론가 향하는 샨디 작가. 이곳에서 1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친해진 주변 상인 이웃들과 가끔 이렇게 오며 가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고 한다. 실제로 저도 작년 초에 들어왔는데 많은 예술가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곳을 또 생각해봐야 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희끼리 약간 그런 걱정들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거의 좀 무기력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냥 그 성실함과 꾸준함이 이제서야 이제 빛을 발하는 뭐 작가들이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상주해 있고 또 재미난 활동들 많이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느덧 이곳에도 밤이 찾아오고 이제야 퇴근인가 싶더니 그가 가게 문을 잠시 닫아두고 향한 곳은 동성로 한복판. 가끔 전국 곳곳으로 이처럼 그림거리 버스킹을 나간다고 한다. 동성로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한다고 하시길래 여기 이렇게 막 우연찮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잘 그리셔가지고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세상이 나를 위해서 이제 생일 축하를 해주는구나. 네, 하필 또 생일인데 이걸 하니까. 지나가다가 나그네처럼 만났다니까. 착하게 생겼잖아. 착하니까 지금 돈 안 받고 전부 다 가잖아. 이 버스킹 캐릭터처는 저한테는 좀 놀이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놀러 나와서 이제 사람들 웃는 모습도 보고 저도 에너지 받고. 추운 날씨 속에 그림을 그리느라 빨개진 손끝이지만 그를 찾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샨티 작가는 오늘의 추위가 무섭지 않다. 제가 그려왔던 사람들 얼굴보다는 전 세계에 더 많이 그려드려야 될 얼굴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람한테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웃음 드리고 그러니까 제 매력을 많이 알려드리는 게 제 꿈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는 샨티 작가. 자신만이 가진 개성을 모두가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샨티 작가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중. 샨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선수 입장. 상대방의 힘을 고스란히 느끼며 함께 땀을 흘리는 정직한 스포츠 씨름. 이곳은 제주시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한라씨름장이었는데요. 아, 예전엔 말이지. 예전엔 뭐 씨름 잘 나갔었는데 말이지. 아, 우리 강호동 선배
임한기 선배님, 이봉구. 아.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예전만큼 부흥하지 못한 것이 요즘 씨름계의 현실입니다. 아, 화려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한데요. 씨름이 다시 부흥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에 좀 씨름 좀 했는데 아, 씨름판에 다시 좀 들어가 보고 싶다. 뭐예요? 가정통신, 청소년 스포츠 씨름 한마당? 우리 아이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씨름 행사라고요? 천하장사로 온다고요? 씨름판으로 천하장사 만만세! 스포츠 한마당 행사에 오니 모래판위를 열심히 뛰어다니던 그때 그 시절이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일단 이 씨름장의 냄새가 있거든요. 이 공기, 뭔가 땀 냄새도 살짝 나면서 오늘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예, 저는 10살 때부터 이제 씨름을 시작했는데 좀 어릴 때 커서 권유를 받아서 하긴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서 이게 저희가 할머니 손에만 자라다 보니까 도시락도 매일 단무지만 싸주고 그랬던 시절이라 아무래도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농촌이나 이런 외지에는 그런 환경이 아주 부족해요. 운동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하게 됐던 그런 계기도 있었고 30여 년 전에 비해 운동할 여건도 시설도 많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씨름의 인기는 시들해져가고 있는데요. 씨름의 제2의 전성기를 위해 펼쳐진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다시금 씨름의 화려한 부활을 꿈꿔봅니다. 씨름은 2018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인들에게 그 우수성을 알린 한반도 고유의 민속놀이이자 스포츠인데요. 그 두 씨름의 배는 앞으로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초등부 육성, 중학교 육성 이렇게 해서 고등부까지 우리 현재 일반 씨름 지금도 제주도청 씨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체육회든 도에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협조와 요청이 좀 있고 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꿈나무들을 위해 그냥 선배님도 아닌 천하장사를 역임하셨던 선배님들도 찾아주셨습니다. 저도 만나봤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하장사에 손을 만지고 으라차차차차차. 와, 제가 힘이 막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 기운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천하장사의 기운을 리포트 하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는데 아우라가 엄청납니다. 현재 한국 씨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계신데요. 씨름은 현재는 품새를 개발하고 있고요. 품새? 네. 태권도? 그렇죠. 혼자 훈련할 수 있고 소신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씨름을 또 개발하고 있고 현재 또 미군 부대에게 군인들에게 미군에게 우리 문화의 고유 스포츠인 씨름을 또 알려주려고 또 씨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제주 씨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씨름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혹시 저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해 죽겠어요. 오늘도 혼났는데 여보, 아들, 딸 그리고 어머니 영상 편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 자제를 구하고 집에 가서는 사랑하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다른 씨름계의 대선배 황규현 천하장사도 한라씨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선배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많이 야위신 것 같습니다. 왜 최고 몸무게 나갈 때보다 지금 어느 정도 빠지셨나요? 한 20kg 감량했어요. 20kg?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직장 생활을 하시는군요. 네. 쭉 꾸준한 생활 패턴이 좀 있거든요. 16년간 씨름 선수 활동 후 직장인으로 제2의 삶을 살고 계신 황규현 장사님이신데요. 씨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어린 꿈나무들이 모였지만은 이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한다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연예인들이 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자, 기운 장풍 한번 쏴주세요. 장풍. 제주도민에게 기운 한번 쫙 날려주세요. 네. 장풍. 장풍. 이제부터가 본 대결 시작입니다.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씨름 대결이 시작되었는데요. 응원전도 빠질 수 없겠죠. 경기 직전 코치님들이 진지하게 전략을 알려주셨는데요. 자꾸만 아이는 웃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길고 짧은 건 개바이야. 체급 차이는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함께하며 단합력을 쌓아나가는 바로 이것이 씨름의 스포츠 정신이랍니다. 어때요? 알면 할수록 씨름의 매력에 푹 빠져들지 않으시나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인생의 교훈도 배워볼 수 있는 씨름.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간만에 모래판에 나서봤는데요. 이런 몸매로는 씨름 선수 같지 않은데 씨름 선수입니까? 네. 어, 무슨 급? 경장이요. 경장급. 그럼 앞으로 꿈이 뭐야, 꿈이? 씨름 선수요. 씨름 선수? 네. 와, 그러면 전국대회도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네. 네. 뭐 자신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저 삼촌이랑 한 판 네. 해야 되는데 네. 살짝 봐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봐줄 거예요? 어, 여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눈웃음이 너무 예쁜 여선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자 씨름이 대세인 거 알죠? 여자 씨름이 너무 인기예요. 와, 여자 씨름 선수예요? 아니에요, 그냥 어, 나왔는데요. 그냥 나왔어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네. 아, 오늘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여기는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녕고등학교 2학년 양두산이라고 합니다. 남녕고등학교 2학년 양두산 네. 선수. 네. 네. 와, 몸무게가 대략? 지금 136에서 7 정도. 136에서 7. 네. 가볍네요. 네, 가볍죠. 가볍죠. 네. 와. 좀 봐주실 건가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네. 저도 씨름 했었다고요. 응? 저도 좀 합니다. 이제 현역과 은퇴는 이제 은퇴 선수는 이제 차이가 이제 여기도 고등학생 아, 그러면 초등학생 6학년 그 탕후루 좋아하는 네, 초등학생이야? 네. 그럼 여기도 그러면 장사급이겠네? 네, 역사급에서 장사로 올라갔어요. 와, 역사급에서는 재패했기 때문에 아, 네. 아 그렇게 아, 겸손함까지 네. 앞으로 꿈이 어때요? 꿈? 씨름 선수 할 겁니다. 씨름 선수? 어떤 네. 씨름 선수? 김민재처럼 될 겁니다. 김민재처럼? 어, 들배지기 드는 형식으로 들배지기를 장사급에서 엄청 잘 구현합니다. 오, 김민재 선수. 천하장, 작년 천하장사. 네. 저 되게 좀 페어플레이 좀 하시죠. 서로 다치지 말고. 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제 후배들이지만 냉정한 승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한 수 알려줘야겠죠. 이번에 좀 진지하겠습니다. 밝게 빛나는 제주 씨름의 미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 씨름 미래가 밝습니다. 제주 씨름의 미래가 밝아요. 제주 씨름 아자 아자. 제주 씨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제주 씨름의 미래를 언제나 응원합니다.